야, 뭐 메이크업 하시는 데인가 봐요? 네네, 공장입니다. 예뻐지는 공장. 아, 공장. 네. 어떻게 예쁘게 좀 해줘. 늘 예쁘게 해주지만.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데 있으세요? 다시 다 하고 싶어. 정말 왔어? 선생님. 아니, 오늘 어디 가는 거야? 오늘 그 어떤 화보 같은 거 찍는데요. 네, 그래서 좀 차분한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컴온 캡처! 내가 갑자기 100%를 뽑으라고 했을 때 은정쌤을 뽑았잖아. 어땠어? 아, 우리 은정쌤을 100% 뽑았어요? 네. 지금 메이크업 해주신 분? 메이크업, 메이크업 아티스트. 아. 봄 여행도 아니고 여름 여행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일단 따라가 보시죠. 해수욕장 맞나 봐. 시작부터 막 시원하죠? 야, 진짜. 진짜 해수욕장 가셨네요. 아, 날씨가 따뜻하더라고요, 벌써. 네. 아우, 찰싹찰싹. 우리가 지금 겨울 다음에 바로 여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른 여름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행을 좀 내가 오늘은 좀 준비를 했거든? 파도가 되게 잔잔해서 뭐랄까 되게 힐링되는 느낌? 그러니까 저거 항상 해야지. 네. 아니 은정이 밀려 그랬는데 안 밀려가지고. 그래도 정정화 씨가 굉장히 친구분을 위해서 아주 명확하게 계획을 짜신 것 같아. 어느 정도의 자극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잔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이번 여행 얼마나 잔인해질지 따라가 볼게요. 뷰 좋게 창가에 어때? 와, 언니 진짜 센스 대박이다. 언니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뷰도 확실히 좋아요. 은정이 먹고 싶은 거 시켜. 플랫 산다. 언니 그러면 저는 한 판 먹을게요. 두부 한 판 먹을래? 아니 메뉴판 한 판. 언니 왜?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그래 보자. 몸에 좋은 게 많네요. 와. 맛있게 먹읍시다. 아니, 일단 이 지금 하얀 순두부가 너무 먹고 싶어. 오 진짜. 야 아이스크림 같잖아요. 침에서 군침이 막. 아 진짜 그거네. 이제 따라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자 이제 이 매운 거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나 아까부터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 순두부. 여기에 양념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듬뿍 담아가지고. 양념에 듬뿍 담아. 이거를 여기다가 이 물김치. 아 그래? 물김치를 살짝 얹어가지고. 뭘 또 하나 얹고 막. 그러니까 얹어 먹어야 맛있다. 나 죽겠다. 나 지금 입에 군침.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어. 여기서 거의 MC였어요. 이렇게 먹으라고. 이게 또 그냥 먹지 않고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아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언니 저는 맛있게 먹고 멋있게 다이어트 하고 싶거든요, 사실. 언니 어떻게 다이어트 그렇게 20kg나 뺐어요? 정말 애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렇게 마음먹고 뺐어. 근데 뭐 먹는 것도 많이 조절하고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얘기 들으면서 계속 먹는구나. 밥 먹는 것도 딱 주먹만큼만 먹는데 하루 두 끼 정도 먹었는데 저녁 늦게는 또 안 먹고 과자 딱 끊고 술 딱 끊었어. 나는 과자랑 음료수 같은 거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원인을 좀 알고 싶은데 원인을 지금 원인 하나 조금 찾은 거 같아. 뭐요? 좀 급하게 먹는 거? 응? 언니가 천천히 먹는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내가 한 세 마디 정도 할 때 세 숟갈 먹었어. 아, 그래요? 어. 아니, 언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는 그렇게 천천히 먹어. 하긴 여덟. 맞아. 살찐 분들은 또 빨리 먹어요. 맞아요. 맞아요. 건강에 안 먹더라고요. 아, 너 진짜 살을 좀 빼면 진짜 이쁘겠다. 아, 진짜? 눈매도 이렇게 깊지, 코도 어떡하지. 얼굴도 조그맣잖아. 머리숱도 많고.
어떻게 이번에 열심히 좀 한번 해볼까요, 언니? 언니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야, 역시. 아, 또 시장을 전통... 오면 또 먹을 게 많은데. 그럼요. 당연히. 지방 가면 또 시장 보는 재미가 또. 아이고, 호떡에 풍각에. 야, 여기는 거의 마을 구간이다. 맛있는 집이 너무 많다. 와, 식혜도 있어. 와, 어, 달고나도 판다. 오. 어, 언니 여기 호떡 유명한 거 아니야? 아, 그래? 여기 호떡 먹고 갈까요? 야, 어떻게 시장 온 지 1분 만에 바로 호떡을. 은정이는 이미 지나가면서 뭘 먹을지 생각을 하고 저한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진짜 별미예요. 맛있긴 맛있더라고요. 진짜 맛있죠? 안 먹었으면 해버렸어, 언니. 야, 고기 사야 되잖아. 사장님, 삼겹살. 주세요. 둘이 먹을 거예요. 어느 정도면 돼요, 둘이서? 보통 200g을 1인분으로 생각해요. 네, 그러면 400g? 아니요. 언니, 고기는요, 구우면 쪼그라들잖아요. 쪼그라들어. 아, 귀여워. 구우면 쪼그라들어. 너무 귀엽다. 고기는 쪼그라들어요. 오늘 우리가 지낼 곳이야. 우와. 어때? 여기. 우와. 아유, 깔끔하네요. 바다가 보이나 보죠? 네, 근데 오, 보인다. 그렇게 테라스도 있어. 바로 앞이 바다인데 저 저녁에 들어가서 테라스 있고 앞에 바다 보이고. 어, 그러니까. 어? 여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내가 오늘 또 너를 위해 특별히 요리를 준비했거든? 요리도에서 맛있게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우리 스트레스 다 풀고 그러고 가자. 알았어. 너가 일단 고기만 구워. 아, 이렇게 놓는 게 낫겠구나. 불 너무 센 거 아니야? 불이 너무 세. 기름 좀 타는 것 같아. 언니, 알았어. 우리 저녁에 하얗게 불태워야 되다. 좋아, 좋아. 아유, 저 맛있는 걸 다 태우고 있어. 근데 나 이 후라이팬에 구워야 될 것 같아. 아니, 왠지 고기 잘 구울 것 같아. 그러니까, 엄청 잘 구울 것 같은데. 네. 벗어 뒤집어야지, 뒤집어야지. 마음 편하게 해. 뒤집었는데. 안 뒤집니? 마음 편하게 해. 아, 진짜. 좀 청국장에 밥 먹게 생겼네. 어, 잠깐. 쟤 자꾸 불내고 있네, 고기를. 어허, 이게 안타까워라. 시켜 먹자. 봄 냄새가 엄청 나지 않니? 오늘 진짜 채소 많이 넣어가지고 만든 음식이니까 이 도토리묵이랑 좋아하는 고기. 오, 근데 맛있겠다, 도토리묵이랑. 아, 청국장인가 봐. 네, 청국장 이제 해가지고. 야미야미 맛있겠다.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묵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자. 네,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돌미나리가 또 피를 맑게 해주고 몸에도 좋으니까 많이 먹어. 괜찮아? 은영아, 먹는데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네. 너는 몇 킬로? 너는 몇 킬로까지 빼고 싶어? 저요? 응. 원하는 몸무게는 65에서 70kg? 아, 딱 좋지, 딱 좋지. 제 키가 크거든요. 목표식 있으면 좋아. 좋아요. 네네. 아,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나는 이번 여행에서 네가 자존감이 올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 언니. 응?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전혀 주고 싶으면 이 공간이 디너 파티가 되도록 댄스 한번 보여줘라. 야! 엄청 멋있죠? 이거 춤추는 거 처음 봐요. 오! 강렬하게! 언니! 여기까지.
살아있네요. 왜 춤추는 거 처음 봐요. 아, 살아있네. 오, 살아있네. 야, 역시 댄서 달라요. 진짜 몸이 가볍네요. 원조 스우퍼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와중에 또 정정화 씨를 위해서 깜짝 영상을 보내왔대요. 네. 정화 언니, 나의 베프 정화 언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정말 예뻐하는 동생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언니가 되게 많이 많이 위로해 주셨어요. 아유, 울어. 아이고, 우리 이제.